출혈과 지금 악연이 된 경위, 검사하고 싸우기는 상당히 힘든데 어떤 피해를 많이 받길래 악연이 됐는지 그 부분을 좀 소개해 주세요. 저 정확히 좀잘 이해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2003년도에 지금 윤석열의 장모죠. 장모, 현재 장모. 그러니까 2008년도에 제가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을 하다가 그때 이제 윤석열하고 사는 처가, 제가 그 2003년도 윤석열 장모하고 처의 어머니와 친정어머니하고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을 동업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2003년 6월 24일 날 10억을 투자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약 5개월 만에 2003년 11월 28일 날 세금이 없어요. 이런 그런 채권은 세금도 없는 53억 1천만 원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순수하게. 아, 10억 투자했는데 예. 그 그래가지고 이제 약정서에 여기 보면은요, 이 뒤에 약정서가 있잖아요. 이게 원본입니다. 이 원본, 예, 이 원본. 이 약정서에 이제 균분하기로 돼 있어요. 아, 같이 예, 나눠서 나는 쓴다. 똑같이 나누기로. 균분. 그러니까 26억 5천만 원씩 나눠야 되는데, 그때 이 약정을 썼던 법무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법무사 백윤복이라고 법무사가한테 백운복. 법무사한테 약 6억 원 상당의 뇌물도 아니고 이제 법무사니까 돈을 주 뒷돈을 주고. 검은도 뒷돈을 주고 모함을 해가지고 저 위증을 해서 제가 구속이 돼요. 돼갖고 이제 2년 징역을 살고 출소를 하니까 그때 2008년입니다. 저 이제 법무사가 그걸 자수를 해요. 원래는 26억 중에 반을 받기로 했대요. 윤석열 장모한테. 근데 그것도 윤석열 처하고 그 장모하고 그 처가 살던 아파트도 주고 찔끔찔끔. 그러니까 검찰서 수사하고 정대택을 모함하고 나오면 넣어서 8천만 원을 받아요. 또 법정에서 선서하고 나와서 7천만 원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윤석열 처가 그 당시 어디 살았냐면 가락동에 살았어요. 가락 나홀로 아파트 이제 살았는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밝히겠지만 그것도 증여세를 물어야 되는데 안 물었습니다. 예. 그때 거기 왜 살았 본 이제 초원에 시집을 갔었어요. 역삼동 2000년도인가 결혼을 했어요. 윤석열 처가 그때 처가 결혼을 하고 그냥 나와가지고 혼자 살아요. 이제 가락동에서. 모녀간에 모함을 해, 이제 그 집을 이 법무사한테 준단 말입니다. 위증해달라고. 아, 증거는 다 있나요? 있죠. 어디요? 그 증거가 어떤 거예요? 이게 한번 뭐, 한번 보세요. 여기 증거를 봐야 되니까. 그래야 그러죠. 우리는 아, 털어도 윤석열 같이 무조건 터는 게 아니라 그러죠. 예. 증거에 의해서 털려고. 이게 1탄이 오늘은 맛보기로 예. 약간 한 시간 정도만 하고 예. 2탄, 3탄으로 계속 이렇게 털어보려고 합니다. 예. 왜 어디 가세요? 그 서류 좀 한번 보세요. 이리 가지고 오세요, 이쪽으로. 이게 이겁니까, 그 서류가?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이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오늘 좀 하다 중단하더라도 차분하게 제가 아직 말씀을 오늘은 드리겠습니다. 맛보기니까. 저기 뭐, 여기. 이게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 이게 검찰 진술하고 나와서 2004년 6월 1일에 받아요. 8천만 원을. 근데 이걸 이 어떻게. 수표, 이게 다 그때 지급했던 수표 4번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요건 또 7천만 원짜리 차용증이라 하면은 지급 기일이 있어야 되고 이자 몇 프로 준다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백 법무사가 빠져나가요. 이제 자백을 합니다. 이제 또 다음 서류가 있어요. 오늘은 안 밝힌. 정대태이가 알면은 저기 혹시 문제가 알면 되니까. 불리하니까 증거를 남겨놓고 잘 작성을 해요. 그래갖고 이 수표는 이렇게 다 줘요. 아, 수표로 자 여기 자기 보세요. 수표네. 여기 보세요. 이걸 보면은 김명신 있죠. 이저 저기 대련 아파트 김명신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2004년도에 2005년도입니다. 이 산입주 2000
저 원영이라고 돼 있죠. 네. 이게 그 법무사의 처입니다. 아, 이게 주어요. 이게 아파트를. 아파트를 주어요. 제가 그 이에 김명신, 윤석열이 처를 네. 2003년도 5월에 처음에 만납니다. 네. 저기 지 어머니가 최 여사가 최, 네. 저 윤석열 장모라고 네. 하기로 했죠. 장모가 딸이라고 이제 데리고 나왔는데 약정서 여기 보세요. 여기 김명신이가 이렇게 또 6천만 원을 주어요. 네. 그러니까 총 현금 2억 6천만 원하고 이 아파트를 주어요. 아파트가 얼마짜리예요? 어, 지금 그 당시 한 3억 넘었죠. 그러면 26억 한참 못 미치네. 이것도 지금 이게 윤석열이 이제 윤석열의 재산 공개 있잖아요. 네. 그 재산 등록에 들어 있었어요. 아, 이 아파트가 들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0년이죠. 2018년에 팔았어요. 이제 그 공, 저 이것을 이라고 이 주택이 있으니까 아마 이것이 거기에는 거기에 지금 적혀 있는 가격하고 실제 받은 가격하고 억 단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26억보다는 훨씬 적다. 한 아파트 3억하고 중고에서 한 5, 6억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친구인 줄 알면서 매수했고. 네. 그러니까 또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 네. 죽었어요? 어, 죽었어. 죽기 전에 어. 유서를 써요. 최은순이 간이라도 빼줄 듯한 감언이설과. 최은순은 윤석열 장모. 장모. 아. 윤석열이 장모의 간이라도 빼줄 듯한 감언이설과 네. 돈에 눈이 멀어서 네. 친구를 배신해. 유서 있어요? 있어요. 어. 유서도 공증하고 자술서도 네. 있고 자수서도 있고 또 죽기 전에 몇 개월 전에 법정에서 선서하고 네. 네. 모든 것을 고백한 증인신문조서도 있어요.